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석 행복하게 보내시고 또 추석 이후에는 다림에 오셔서 저하고 멋진 이야기 더 나누면서 행복한 세상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도 뭐 추수감사절 같은 한국의 추석 조상하게 제사 지내러 저도 이제 내려가서 시골에서 농사진 것도 보고 가족도 만나고 또 이웃사람들하고도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프레젠테이션 기술에 대한 많은 것이 열심히 지금도 뭐 개발자하고 열심히 옆에서 따라 이제 내려가는데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아주 오래 전에 방송 기술을 가지고 텔레비전이죠. 방송 기술로 텔레 프레젠테이션 칠판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학교에 가서 회의실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칠판이 있듯이 방송에 칠판을 줘서 어떻게 선생님들 강의 장치를 쓸 것인가 이런 특허들을 여러 가지 내면서 개발했습니다. 학교 교실 교육은 이제 2000년 밀레니엄 시대가 되면서 급변하게 될 수밖에 없는 유튜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이 챗GPT 같은 내용이 그것을 설명해주는 조수가 있는 비서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교육, 프롬터가 있는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저에게 큰 기대가 되는 그래서 공부 중에 많은 부분들은 좀 정리해서 새로운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학생들이 가져가게 하는 교육의 전환도 일어나고 교실 이렇게 메타버스 공간으로 넘어가면서 만남의 공간이 이제 스마트 공간에 있게 되는 것이 되는 이 흥미진진한 세상에 다림이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또 열심히 만들어 왔습니다. 다림이 큰 사업은 아니지만 핵심이 되는 기술을 만들어서 세상에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멋진 걸로 여러분에게 찾아뵙도록 하고 제가 올해 그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맨발 걷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박동찬 회장님이 계신데 제가 이 산에 이런 산이 있습니다. 그냥 걸어가면 5분 안에 가서 가는데 이 맨발로 여기를 매일 다니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년간 뭐 정립선약 비슷하게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서 머리가 안 빠지게도 하고 다이옥신약을 발라도 하고 뭐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안 늙기 위해서. 안 늙는 건 아니고 안 늙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여기를 다니고 3주도 안 돼서 머리가 이렇게 내고 두꺼워졌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오늘 저희 아시는 회장님이 보더니 머리가 좋아 많아지는 것 같다 그래서 정말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약을 먹지 않아도 이것이 나고 있다. 여러분 이거 믿겠습니까? 사실입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이변이 일어난다. 맨발로 마사지가 되고 좋은 공기도 있지만 마사지가 되고 발로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직이라고 그럽니다. 그 얼싱이 돼서 나면 몸이 건강해진다. 이거 제가 보기에 분명합니다. 돈 안 드는 거라고 주장도 하고 그러는데 한번 아무것도 나쁠 게 없으니까 여기 광명 저희 집에 또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바로 여기서 제가 모시고 가서 한 시간 다니면서 저하고 세상 이야기도 하고 멋진 자연도 보고 또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도래하는 밀레니엄 시대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추석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바이.